배우를 시작한 게 이제 1983년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그 MBC 공채 17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1년째 네, 41년째가 돼 가는데요. 한 2, 3년 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좀 제가 먹고 나이 들면은 연출이나 이런 뭐 영화 감독이나 이런 쪽으로 동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우리 저 나이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50대 한 초반이었으니까 그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이 작품이 없어가지고 들어가는 작품도 또 없고 많이 기다리시고 이렇게 제가 눈에 보여서 너무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이 들면은 왜 이렇게 작품이 안 들어오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러면은 내가 연출 공부를 해서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거나 그런 또 후배들도 있으면 내가 같이 작업을 해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감독이라는 거를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당시부터. 그래서 연극 연출서부터 뭐 단편 영화, 뭐 중편 영화, 뮤지컬 영화 그동안에 이제 저는 그 언젠가는 나한테 상업 영화라는 게 뭐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연습, 공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워킹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보는 시점, 배우에서 본 시점이 아닌 감독에서 본 시점으로 이렇게 좀 많은 그 공부도 하고 외화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래서 카메라 워킹도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감은 뭐 감개무량하죠. 저는 상업영화의 이제 첫 뭐 흔히 말하는 입봉이라고 하는데 데뷔작이죠. 상업영화에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해왔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상업영화 이렇게 개봉을 오늘 이제 29일날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우리 저 스태프들하고 우리 배우들하고 모든 그 같이 추운데 작업을 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올리기까지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네, 봐주시고요. 홍보도 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근데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하면서도 우리는 근데 불평분 많이 많죠. 왜냐하면 욕심이 크기 때문에 욕심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도 느끼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당연한 것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내가 나갈 때 신발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입을 옷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아우 내일은 뭐 입지 걱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기를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자체도 감사하게 느끼면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또 참석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시사를 봐주시고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분노의 강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늘 작품을 만날 때마다 새롭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 분노의 강도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어떤 박수를 받을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리를 받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런 분노의 강처럼 제작 여건이 좀 힘들고 예산이 작은 그러나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작품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많이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생소한 영화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자리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감독님과 훌륭한 선배님 분들과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배움을 얻었고 또 이 영화가 열심히 만들어서 개봉이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연극을 할 때, 2인극을 할 때요. 관객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힘들게 할 때죠. 근데 그때 공연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한 분을 위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극 공연을. 그것처럼 저는 물론 관객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이 영화를 보시는 한 분, 그 한 분이 정말 진심으로 감동받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자유를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더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한 분이 많은 분들을 또 같이 모시고 또 이 영화를 보러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가 분노의 강이지 분노 도시가 아니라서 한 천만까지 제가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범죄 도시 모르세요? 분노 도시 모르시죠? 그러니까 영화를 찍다 보니까 우리 작가 우리 회장님께서 작가분이신데 자꾸 찍다 보니 현장에서 제 역할이 자꾸 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꾸 머리가 커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경험했고 어떻게 우리 윤철현 감독도 우리 동료 배우 선우 배우와 함께 아주 춥지만 따뜻하게 찍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속삭이지 지금은 안 돼 있어.